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첫 영상이니만큼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의 메인 주제는 게임 개발입니다. 하지만 게임 개발에서도 많은 주제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저는 이두 가지를 메인 컨텐츠로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우선 메인 컨텐츠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제 개발 이력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채널 이름은 버그질라인데, 닭과 고질라를 합친 가상의 캐릭터입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진 않고 같이 게임 개발을 하는 팀이 있는 대학생입니다. 사용할 줄 아는 게임 엔진은 유니티와 얼리얼 엔진이고, 클라이언트 및 서버 프로그래밍 둘다 가능하지만 특히 서버 프로그래밍에 자신이 있습니다. 서버에선 스팀웍스를 활용한 P2P 멀티플레이,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활용하여 대규모 서버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론 출시해본 게임을 말씀드릴 건데요. 작년 12월에 빅블라인드라는 2D 탑다운 슈팅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게임 성원 인정받아 게임 디벨롭먼트 월드 챔피언십의 베스트 하비 게임 부문에서 우승을 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출시한 게임은 빅블라인드 하나뿐이지만 현재 두 개의 출시할 게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배다운 같은 경우는 내년 이후에 출시될 예정이고, 오버클럭 같은 경우엔 올해 1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발 브이로그 컨텐츠의 주 영상들은 아마 현재 개발 중인 배다운과 오버클럭 게임들의 개발 브이로그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배다운은 프로그래밍 위주의 영상이 업로드될 것이고, 오버클럭의 경우엔 전투 연출 위주의 영상이 업로드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개발 튜토리얼입니다. 비록 이미 유튜브나 많은 온라인 매체에서 좋은 퀄리티의 게임 개발 튜토리얼들이 있고, 현재는 AI 딸깍만으로도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시대이지만, 저는 좀 게임 개발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튜토리얼을 만들어 보려고 기획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게임을 만들 거냐면, 요즘 스텔라 블레이드가 스팀 플랫폼에 출시한 뒤로 많이 핫하잖아요. 저 또한 게이머로서 1회차 엔딩까지 달렸고 현재 2회차를 달리는 중입니다. 저는 이 스텔라 블레이드를 다양한 매력적인 전투 시스템이 있는 소울 라이크 게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싸구려 스텔라 블레이드인 스티로폼 블레이드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원작과 마찬가지로 소울 라이크 장르로 만들 거지만 SS의 한계로 인해 2D와 3D를 적절히 조합하여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튜토리얼에 넣을 거냐면, 가장 중요한 기초 움직임, 그리고 소울 라이크 게임이라면 있어야 할 패링 시스템과 콤보 공격, 매력적인 보스 AI 및 기타 등등을 넣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업로드 주기를 말씀드릴 건데, 주 2회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화요일, 금요일 계획 중이긴 한데, 지금 당장은 초기라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확정되면 첫 영상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업로드 콘텐츠는 주마다 튜토리얼과 개발 브이로그 각각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의 채널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채널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